나 이번에 근데 그 네이버 기사에 엄청나게 자극적인 썸네일이라는 기사 제목. 야, 난 막 마찬 퇴출당한 줄 알았네. 그 기자 누구예요? 퇴출을 시켰어, 얘를. 그게 말이야. 아무튼 근데 내용은 전혀 다른 얘기. 이제 허문회 감독님의 큰 그림이지. 마차도 선수를 휴식을 취해주겠다는 그런 기사였죠. 네. 멋있다, 근데. 그 예전에 그 투수 이름 뭐였죠? 힐선발? 샘슨. 샘슨을 그 시즌 앞두고 보낸 것도 그렇고 이 주 멤버인데 솔직히 지금 롯데에 마차도 없으면 큰일 나잖아. 네? 근데 그 쉬어주겠다는 것 자체가 더 멀리 보고 자꾸 가겠다는 건데 좋은 감독님이신 것 같네. 저는 선수 때 그 휴식을 너무 두려워했어요. 이게 어쩔 수 없는 우리나라의 그 교육 문화였지 해야 되겠어. 저 그 실명 거론하게 해야겠네. 조범범 감독님, KT 감독님이실 때 세 달인가? 그렇게 넘게 한 번도 안 쉰 적이 있어요. 월요일도 훈련.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서 그때 생긴 습관이 월요일도 쉬면 안 돼 막. 이게 내 몸은 썩어가고 결국엔 저 허리 디스크 나갔거든요. 그 제가 야구 정말 잘했던 그 2군 창단 멤버 때 시즌 막판에 허리 디스크 딱 터져가지고 아이고. 이제 한 2개월인가 누워있었지. 한 번도 안 쉬어주는 거야. 네. 휴식이 없어. 근데 나는 또 2군 주전이니까 매일 게임을 나갔어요. 그리고 저는 또 이게 요번에 진짜 내 인생의 최고의 기회다 해서 게임 끝나면 혼자 헬스장 가서 웨이트하고 막 진짜 최선을 다했던 시즌이에요 그때. 근데 내 몸이 역시 과부하. 막 허리 디스크가 터진 거죠. 그래서 2개월을 누워있고 뭐 그랬던 기억이 있어. 휴식에 대한 중요성을 그때 저는 느꼈어요. 이게 웨이트 이런 거 좋다 이거야 막 하는 거 좋은데 휴식이 그만큼 중요한 거를 저는 제 몸을 바쳐서 정신력으로 이겨내지 못했구나. 네, 정신력이 안 되더라고. 아니, 정신력이 너무 세서 망가지는 걸 몰랐던 거야. 와, 이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 진짜 몸 진짜 건강하거든요, 저. 나 같은 사람이 그렇게 망가졌으니까. 어떤 코치님이 이제 그런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그 무리하는 건 대출이랑 같대요. 끊어놨으면 여기서 또 재테크 관점의 얘기가 나오지. 끊어놨으면 반드시 갚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리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그래서 두 달을 누워있는 거잖아요. 야 이거 좋은 얘기다. 아 요즘 저는 계속 이 재테크 하면서 야구랑 똑같아. 야구랑 연결된 게 너무 많아요. 욕심을 내는 것보다 더 멀리 보고 그런 얘기들. 우리가 이 방송을 학생 선수들이나 이제 부모님들도 보실 텐데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생 선수가 내가 지금 휴식이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시그널들을 잘 모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거는 근데 사실 뭐 사람마다 다른데 제가 느꼈던 거는 저는 그래서 그때의 경험으로 이렇게 되면 나는 쉬어야 되라는 게 생겼던 게 일단 방망이가 무거워. 그러면 그날은 그냥 안 쳐도 돼 사실. 근데 이제 그거를 평상시에 드는 무게인데 무거워. 근데 이제 지도자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짧게 잡고 치래요 그럴 때. 뭐 물론 그것도 방법이죠. 그러니까 게임을 내가 나가야 되는 상황이면 짧게 잡고 나가든 이제 어떻게든 결과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건 맞아. 근데 이제 굳이 훈련에서까지 그거를 이겨낼 필요는 없는 거지. 훈련은 그냥 훈련일 뿐이니까. 그래서 저는 그 처음으로 그 훈련을 거르고 게임을 하는 걸 야구 그만두기 1년 전에 경험했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돈 없는 분은 저기 현 땡땡이랑 저기 키 땡땡 저기는 원래 그거를 하고 있었어요. 그냥 선수들이 여름 때 되면 훈련 없이 그냥 게임에 들어와. 그냥 1군 경기는 1군 선수들은 3시부터 훈련 시작인데 그 선수들은 5시에 출근을 하더라. 그냥 그리고 이제 몸 풀고 딱 하고 바로 게임 봐 이런. 근데 저한테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였어 그게. 그렇게 어떻게 게임을 해? 근데 봐봐요 야구 엄청 잘하잖아. 저는 키운 선수들 보면 너무 부러운 게 약간 이렇게 해야 되겠나? 쟤가 누구야? 쟤 누구야? 이런 선수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진짜. 저 아까 얘기했지만 2군 본지잖아. 솔직히 다 안단 말이에요 2군 선수들은. 근데 쟤 누구야 하는데 1군에 있는 선수들이 많아요 키움에. 그거는 진짜 육성을 정말 어마어마하게 잘한다는 거야. 근데 그렇다고 키움이 육성을 막 그렇게 신경 쓸까요? 저는 그것도 잘 모르겠어. 그냥
보장된 휴식과 뭐 잘 만들어진 코칭 스태프의 매뉴얼 뭐 그런 게 그냥 그런 선수들이 나올 수 있는 결국 야구는 선수가 하는 거니까 네. 그런 걸 보면서 저는 그 마지막에 그걸 느꼈던 게 제가 야구를 진짜 엄청나게 잘했던 반짝 잘했던 시즌이 있어요. 진짜 막 심사숙고해서 아무도 안 도와주니까 혼자 설계해서 막 이겨냈던 시즌이 있거든요. 그 시즌에 내가 한 달 미쳤었어. 나는 이제 됐다 그렇게 생각했지. 이제 아 드디어 내가 고생을 보상받는구나. 근데 그때 이게 손가락이 나간 거야. 지금 여기서 처음 얘기하네. 손가락이 나갔어요. 그래서 이게 안 됐어. 근데 내가 이거 안 된다고 얘기하면 2군을 갈 게 뻔했잖아. 어떻게 잡은 주전기회인데 뭐 4번 타자 치고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내려놔. 십몇 년 만에 얻은 기회인데 이게 안 되는데 방망이를 어떻게 쳐. 그 상황으로 한 달 잘하고 나머진 다 아팠어요. 한 3개월을 계속 아팠지. 이 상태로 야구를 한 거지. 당연히 뭐 밸런스는 뭐 엉망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뭐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이제 KT의 장성 선수가 내가 이제 막 아파하고 막 끙끙거리니까 형님 며칠 쉬어 이러는 거야. 잠깐 쉬고 일주일 뭐 이군 갔다가 와도 된다고. 어차피 뭐 KT 그때 뭐 야구 별로 못할 때고 그러니까 뭐 잠깐 쉬고 오라고 했는데 성호는 이제 그 원체 짬이 크니까 이게 한 발 뒤에서 봐줬겠지 나를. 막 점점 긍긍거리는 나 같은 이제 하수 같은 애송이를 이렇게 얘기해 줬겠지. 근데 나는 몰랐어 그거를. 아주 근시안적인 사고지. 이걸 놓으면 안 돼. 정신력, 그 어른들이 얘기하는 정신력이 너무 강한 애였어 저는. 시즌 말아먹고 나중에 이제 시즌 끝나고 이제 회복이 되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냥 진짜 멍청한 아내가 진짜 그런 생각 할 것 같아. 그냥 그런 휴식의 중요성. 그 최근에 그 윌리엄스 감독 기사 나온 거 혹시 봤어? 원정 경기 갔는데 SK랑 아마 원정이 갔는데 첫째 날이 아니라 둘째 날하고 셋째 날을 경기 전 야외 훈련을 하지 못하게. 그래서 나는 좀 의아해서 첫째 날 그럼 왜 그럼 하고 둘째 날, 셋째 날은 왜 안 했을까? 이게 일단 궁금하더라고. 내 기사 딱 보니까 이게 이렇게 저 장거리 원정 가게 되면 오히려 첫째 날보다 둘째 날하고 셋째 날이 몸이 더 무겁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또 운동장 나와서 하면 또 움직임을 어쨌든 그러니까 그 작은 움직임이라도 좀 덜 했으면 그래서 그걸 다 온전히 시합 때 쓰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냥 실내 훈련만 간단히 하고 운동장에 나오지 마라. 이랬다는 거지. 그런 거. 이거 아시는 분은 야구했던 사람 다 알걸요. 유니폼을 입은 순간 피로가 쌓여요 일단. 아무것도 안 해도. 그래서 저는 지도자가 만약에 팀을 맡는 지도자를 맡으면 유니폼은 게임 때만 입힐 거예요. 진짜 유니폼을 입는 거 자체, 스파이크를 신는 거 자체가 일단 피로가 쌓여요. 네, 저는 그래서 훈련할 때는 그냥 잠봉 스파이크? 그냥 운동화? 사실 그냥 신고 해도 미끄럽잖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훈련이지 뭐 바닥 더 느끼고 좋잖아요. 예, 피로가 안 쌓이는 게 최우선이라는 거지. 게임에서 오로지 다 써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거 있잖아. 그 우리가 얘기한 아베 스타일 그 어른들은 그 딱 야구는 신사 스포츠다 하면서 뭐 다 갇혀 있고 막 더워 죽겠는데 막 폭염인데 막 유니폼 다 입히고 나는 진짜 이해를 못했어. 추워 죽겠는데 잠바 못 입게 하고. 무슨 짓이야 그게 아무튼. 뭐 조메든 감독이나 이렇게 메이저리그 일부 감독들은 경기전 BP도 웬만하면 그냥 굳이 뭐 하겠다고 하면 말리진 않는데 본인 생각은 웬만하면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하고 싶은 선수만 해도 그것도 162경기 계속해가지고 그 162차례를 계속 경기전 BP를 하면 그 체력 또 결국은 갉아먹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휴식의 중요성. 그 마차도 선수가 없으면 안 되는 팀이지만 하루 쉬어가면서 얻을 게 더 많다는 판단. 마차도로 인해서 분명히 앞으로 몇 경기를 이길 거란 말이에요. 그 한 경기 지면 어때라는 생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멋있습니다. 예전에 전 그걸 느꼈어. 맞아. 키움하고 이제 넥센 시절에 KT랑 경기하는 걸 저는 야구장 앞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2군 경기 2군 끝나면 바로 올라와서 1군 경기를 봤어. 일요일 날. 2군은 낮 경기라잖아. 그래서 왜 그랬는지 몰라. 그럼 뭐 야구 보는 게 너무 좋았어. 그 야구장의 이 느낌? 딱 와서 야구로 봤어요. 그러면 저녁 경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때 딱 1차전이었는데 KT가 넥센을 진짜 완전 초반에 박살을 냈어.
갑자기 그때 염경엽 감독님인데 주전 라인을 다 빼버린 거야. 5회 전에 다 빼버리고 들리는 얘기로는 호텔로 보냈대요. 그냥 어떻게 보면 너무 사실 남은 경기가 남아있잖아. 한 4회 5회였는데 다 그냥 주전 다 빼버리고 박병호 빼고 뭐 다 뺐어.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나는 보면서 KT는 신났지 막 더 완전 작살을 냈어요. 막 십몇 점 차로 이겨버렸어. 근데 나머지 두 게임을 넥센이 잡더라고. 주전 치고 KT 나머지 두 게임에 힘 하나도 못 쓰고. 야, 저는 이런 거기 팀의 운영이구나 이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약팀의 조건이잖아요. 원래 이길 때 그냥 막 어마어마하게 이기고 질 때 진짜 칸바를로 치고 그런. 그러니까 지금 김동훈 코치가 얘기한 거를 여기서 뭐 깊이 있게 얘기할 건 아니지만 정말 모든 경기에 프로는 최선을 다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사실 토론거리지 이게.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 언제나 최선을 다해야 된다. 오는 팬들이 경기장 티켓을 끊고 돈을 주고 들어온 팬들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오늘은 이 주제가 아니니까 저는 그 생각에 반대합니다. 이 얘기로 사실 할 일이 진짜 너무 많아. 쌓인 게 너무 많고. 아무튼 저는 여기서 이제 제가 느끼는 건 그거죠. 우리가 체력에 대해서 생각보다 너무 간과하고 있다. 그러니까 체력도 결국은 소진되면 다시 채워야 될 시간이 있는데 그걸 기술이나 정신력으로 넘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는 뭐 이건 많은 분들이 들으면 욕할 수도 있는 얘기인데 나는 1루까지 전력 칠지도 절대적인 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나는 뭐 그래가지고 뭐 정말 전력 질주하는 모습을 보고 야수가 좀 긴장해서 에러를 할 수도 있고 뭐 실제로 간바의 차례로 세이프도 될 수 있기는 하지만 사실 대부분은 죽고 그 체력도 한 20m 전력 질주 해보면 그 만만치 않거든 그거. 저는 그러니까 뭐 대표님 말씀 하기가 조금 반대인 게 그라운드 안에 플레이잖아요. 그거는 베스트가 맞아요. 땅볼. 근데 공수교대 그러니까 쓰잘데없는 러닝 거기서 힘 안 빼면 돼. 플레이에서 베스트로 해주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뭐 공수교대도 막 사실 멋있잖아요. 팍 빨리 나가고 팍 들어오면 멋있긴 해요. 세미소사처럼 엄마 이렇게 해주면 성적이 들고 너무 멋있잖아. 근데 사실 그런 거에서 아끼고 플레이에서 마이클 트라우 베이스러닝 하는 거 보면 분명히 아까 얘기했지만 땅볼은 다 아웃돼. 거의 10개 중에 하나 진짜 살까 말까요. 근데 그 하나가 쌓여서 타율이 푼대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뭐 플레이 안에서는 베스트 근데 그 외적인 거에서는 사실 그런 걸 강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얘기를 했을 때 되게 이제 저는 학생 선수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건 그 얘기였어요. 내가 드는 배트가 무겁게 느껴지면 좀 쉬어라. 네 몸이 피곤함을 느끼는 것이다. 물론 개인차는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그치.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힌트들을 학생 선수들한테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많아요. 배트가 무거우면 일단 방망이가 안 맞을 거 아니에요. 방망이가 어제랑 느낌이 달라. 그럼 피곤한 거야 일단. 근데 사람들은 내 기술이 부족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연습을 더 해. 그럼 더 나락으로 떨어져. 제가 가르치는 이제 제가 코칭하고 있는 선수들도 마찬가지예요. 좋다가 그러니까 애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똑같아요. 이거는 키워드야. 아마추어에서 이거를 조금 반영을 해줘야 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좋대요. 목금토가 안 좋대요. 애들이 항상 하는 말이.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애들이 그러더라고. 코치님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내가 그랬어요. 그게 아니고 월화수는 힘이 있고 이제 목금토는 힘이 떨어진 거다. 근데 애들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사실 애들은 잘 모르잖아요. 체력이 떨어졌다? 이거를 왜냐면 그때는 사실 잠깐 쉬면 그냥 막 체력 돌아오는 시기니까 그걸 인지할 수가 없는데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 그렇지. 휴식 관련해서 뭐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그렇죠. 혹자는 이제 이런 얘기 우리가 하는 얘기 들으면 이제 일부 부모님들이나 일부라기보단 솔직히 상당수의 부모님들이나 지도자분들 감독 코치님들은 그것도 프로이고 나는 그러니까 야구 쪽에서 어떤 훈련이나 코칭이나 선수 육성 얘기할 때 그런 얘기들이 너무 싫어. 그건 프로니까. 그건 고등학교 야구니까. 이런 말들. 어떤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근데 나는 어릴수록 난 더 쉬어야 된다고 보거든 오히려. 어제도 뭐 카페 뭐 런닝 관련해가지고 푸념하는 글 하나 올라왔던데. 아마 속상해. 아직도 많이 뛰고. 애들이 많이 뛰고. 아 런닝 두려워가지고. 아 1학년들 특히. 제가 그 나성범 선수가 그 연대 재학 시절에 그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너무 힘들어했어. 왜냐하면 하루 종일 뛰어야 되니까. 아, 자기는 그게 너무 미칠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러니까 투수는 무조건 뛰어야 한다도 좀 바꿔야 되는 것 같아요. 시킬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양의 문제고 방식의 문제지. 사실은 런닝은 굉장히 중요한 운동이고, 그럼요. 여러 가지 몸의 밸런스를 잡고 균형감과 뭐 운동신경,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 고르게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좋은 운동인데. 어지간히 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런닝만큼 시간 때우고 뭔가 한 거 같은 느낌 드는 운동이 없어요. 런닝만큼.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약간 그걸 보면서 애들이 막 죽을라 그러면 오늘 했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거지. 예. 뭐 저도 선수 때 해봤고 런닝 필요하긴 하죠. 애들이 뭐 뛰면서 힘이 길러지니까. 노홍자는 그러던 말을 하더라고. 이게 일본 기사에서 내가 본 걸 번역한 걸 본 것 같은데, 게으른 지도자의 운동법이라고. 뭔가 새로운 어떤 훈련이 애들한테 도움이 될지 이런 것들을 탐구하기 싫어하는. 이 정도로 하면 돼요.